최근 안전운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가 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배려도 없지만 면허 반납 이후 혜택도 전무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용산발 KTX의 증편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지역의 축제 문화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초대권과 함께 관행적인 식사 제공도 사라졌습니다. 광양항이 국내 최대 산업 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됩니다. 그동안 광양시가 꾸준히 건의해온 것으로 해수부가 확정 고시한 항만 기본 계획에 포함됐습니다.